왼쪽 마음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마음입니다.
전주 증후군입니다. 다음은 전주영희 씨입니다. 제국입니다.
강동 제국입니다. 다음은 조선조경입니다.
그대로 장어 고기 샌드위치입니다. 다음 발고기 샌드위치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기린대로 육진공원입니다. 다음은 기린대로 전북대학교입니다. The stop is the gym park. 프랑스 아뜰리에 뷰티 아카데미,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아티스트의 꿈을 이루는 곳, 국비지원, 빅사이어 아뜰리에 미용학원.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수 6번 한 명이 이어 랜딩이 있어 공학점에서 출입권 단순히 꿈을 개봉합니다. 내가 박수에서 영어로
공항도 가요? 공항이요. 일출과 인물의 아름다운 만산발도 모함 하나로 가지고 오셔서 숙박권이에요. 거기에서 공간에서 온누리 사람들만 준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과 사연을 주신 가운데 전화 네임에 참여하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두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머니 문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취향과 원인들의 단순 만나는 것은 당시 이 주머니 사람의 상사 그날의 동반자가 된 이 발사기와 함께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준비의 자유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래 이 취향과 원인들이 붙은 순간이 되시면서 분명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입니다.
많이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30분 교통 정보입니다.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김찬미 리포터. 네, 설 연휴 마지막 날 막바지 기경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 위로는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권 도로 위로는 주행이 시작인데요. 군산 동문로 제1호선 예술대관입니다. 사거리 방향 The stop is Donggu Market. 축동로는 지곡 사거리에서 서울중학교 사거리까지 제속도 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월명로 위로는 월명터널 선거리에서 명산 사거리 방향 소통 상태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익산 지역입니다. 하나로 어국교차로에서 어양교차로 방향 여유있게 이동 가능하고요. 목촌로는 평화교교에서 원주아파트 방향으로 차량은 좋습니다. 익산대로는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대산 사거리 가는길 차단거리 완벽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이어서 교환입니다. 공항교차로에서 공항교차로 방향 편하게 지나는 길이고요. 서울 사거리에서 공항의 선거리 방향으로 이동하기 좋은 것입니다. 전주에서 이산 방향으로 원활하게 지날 수 있고요. 국도 23호선은 한동에서 하늘을 지나 강변 방향으로 원활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또 17호선도 전주에서 중앙 방향으로 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교통 상황입니다. 아직도 어려운 구간이 많습니다.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시현 리포터. 오늘 고속도로는 전국으로 정체 구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목천안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올라가는 천안으로 예순대권 요금소에서 소문산 가지기까지 장동산변 한옥마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호 나들목 부근은 사고 여파로 뒤쪽으로 4km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전후 터들에서 정한 나들목 가는 길도 5km 구간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으니까요.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옥 고속도로인데요. 논산 방향으로 논산분기점 부근에서 1km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연결되는 익산 장수방고속도로는 정체 구간들 풀리면서 차량 흐름 원활한 모습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내려가는 논산 방향으로 정체 구간 남아있는데요. 회덕분기점에서 북대전 구간으로 2km 차량들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통영간고속도로 상황인데요. 반성에서 서산 구간 지나신다면 강풍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구간 속도 줄여서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덕유산에서 무주를 지나 금산까지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겠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부안 부근에서 2km 구간 답답한 모습이고요. 올라가 홍성 부근으로도 짧은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TBN 건강정보. 올해 또한 멋지게 살려면 새로운 나라 필요합니다. 30일 난간 목줄을 해놓으신 50대 남자분은 오른쪽 팔이 안 올라가고 등 건들기도 힘들어 이제는 왼팔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힘은 날개뼈 근육에서 옵니다. 젊은 나이에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면 원인 치료 없이 통증만 가려왔기 때문입니다. 구르는 글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움직이는 힘줄에는 기름이 끼지 않습니다. 떨어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 어깨 힘줄은 지방으로 변해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치료는 통증만 가리는 게 아니라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돈도 저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깨 근육을 키우고 단단하게 관리해야 앞으로 40년 이상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지금까지 여수백병원 정형외과 선생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으면 먼저 피해요. 가족들 눈치가 많이 보이죠. 길거리 지나갈 때 냄새 너무 싫어요. 코를 막고 다녀요. 미세먼지보다 안 좋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좋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듣는 책임. 나 하나의 희생이 가족과 모두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지원이 되는 전문적인 금연 치료를 만나보세요. 금연 치료 지원 상태로 당신의 금연이 더욱 쉬워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대한민국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달립니다. 이번 정거장 장동산변 한옥마을입니다. 다음은 남부시장입니다. The stop is Jeonggo Cathay Cathedral. 하루 이번 주 그리고 월드컵 20대 이하 전세계 축구의 결들이여 FIFA U20 월드컵이 전주에 옵니다. 2017년 5월 문화수도 전주를 세계에 내 생에 가장 뜨거운 월드컵 FIFA U20 월드컵에 남을 수 전주. 야,
모든 식품의약품 안전지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출근길에 성공하겠습니다. TVN 솔라시티 특별방송 함께 가는 다음은 본심의 자리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러 상국에서 나가있는데요. 이세경 리포터 전해주시고요. 명산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들려드렸어서 저는 이세경입니다. 지금 영산 쪽에서 바로 앞 서남고속도로가 오후 3시가 지나면서 차량들 더 많아졌고요. 전체는 끊기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체길에 계신 분들 혹시나 졸음이 오실까봐 제가 특별히 한 곡 뽑았습니다. 이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저 역시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길 오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고향의 정을 안고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휴게소 역시 붐비고 있습니다. 돈가스, 우동, 라면 이런 간단한 휴게소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귀경객도 있고요. 카페로 졸음을 달려주기도 하고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계신 운전자분도 보이는데요. 갈 길이 먼지 휴게소 간식 사드자마자 바로 차에 오르기도 합니다. 제 옆에도 귀경객자를 오르는 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몸과 마음은 재충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착해서는 설 마지막 날인 만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 새로운 향일을 위한 마음 다지는 시간으로 채우시는 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좋은 일로만 가득 채워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아주 그냥 중요하다요 목소리가 지금 부터 이세경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주공사는 직구 박정희 아파트입니다.
문자로 뭐라고 합니다. 말고 2530님은 정답을 주시면 성심을 하세요. 문제의 성심을 하세요. 이러다 분당한테 야를 보내고 성장을 드리라고요. 운전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2부에서 한 분 전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통화동 중점입니다. 일부 후보분 장인의 의견 들으시고 5시 2부에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